예, 안녕하세요. 예, BJ 칸입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테스트 방송인데,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내용,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진짜 잠깐 분석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트렌드란 무엇인지부터 일단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목차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목차는 일단 첫 번째 이제 트렌드 분석한 걸 제가 일단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관해서 지금 분석한 걸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 트렌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 상가 영업팬님 예, 100분선 3개 감사합니다. 예, 2개 감사합니다. 예, 1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상가 영업팬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트렌드란 일단 독창성이나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남 따라 할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해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트렌드에 관련된 용어들도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잘 요약해 놨는데, 트렌드 워처, 트렌드 세터, 요즘 셀럽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유명 인사들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셀럽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예, 트렌드 워처란 첫 번째로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업을 말해요. 예, 트렌드 워처는 이거 다 네이버에서 예, 정의를 내린 건데, 일단은 활용한 거고요. 예, 트렌드 세터도 일단 요즘에 트렌드센터 많이 트렌드를 이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유행을 창조, 수호, 대중화하는 사람, 혹은 또 기업을 말하는 뜻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 세 번째로 셀럽은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요즘에 대부분 많이 쓰시죠. 셀럽 되고 싶은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예, 유명인 셀레브리티의 줄임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가수나 배우가 아니면서도 그에 맞먻는 인지도를 얻어 이를 미천으로 살아감을 뜻하는데요. 일단 셀럽이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트렌드는 되게 많아요, 요즘에. 트렌드화 되는 게 많은데, 1인 가구? 아, 예. 일단은 제가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생소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예, 짚고 넘어가면은 예,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내용을 일단 알려드려볼게요. 예, 현재 트렌드에는 1인 가구, SNS, 에어러블 디바이스, 이건 다 T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목차를 일단 설명해드리고 예, SMBT, 100세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애견 사업도 되게 트렌드가 많이 되고 있고요. 편의점, R&D. R&D는 지금 하고 있죠. 예,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예, 황혼 취업, 전문가가 되게 많죠, 요즘에. 전문가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 O2O. 예, 이 정도가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1인 가구. 예. 최근에 되게 싱글족들이 많죠, 요즘에. 그럼에 따라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용어도 엄청 많아요. 혼밥 쪽도 있고, 혼밥 쪽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1인 가구에는 또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싱글족과 캥거루족이 있어요. 싱글족은 되게 혼자 살아가는 일을,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캥거루족은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용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최대한 지금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캥거루족은 되게 자신이 조금 요즘 따라 20대들이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캥거루족은 되게 부모님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혼자 경제 독립을 할 능력이 안 돼서 부모님의 경제 부양을 맡는 거 말하고요. 예,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최대한 이게 저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뭐 생소한 단어라서
예.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 상가연합회님 혹시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결혼에 대한 아직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예 별풍선 되게 감사합니다. 예, 당연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요즘에 20대 여성분들은 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냥 혼자 살수 있다, 혼자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되게 상가연합회님은 그래도 많이 열린 사고를 가지신 것 같네요. 예.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자 요즘에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밖에 믿을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다 혼자 살려는 마음이 크죠, 일단은. 저도 되게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아, 아니죠. 결혼을 하신다는 건 되게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안 한다고 하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주변에. 지성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유보영인가? 예, 그래도 저는 1인 가구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예, 상가연합회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혼밥 쪽. 예. 혼밥 자주 하시나요? 상가연합회님? 아, 혼자, 예, 요즘에 먹는 게 되게 많이 추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혼밥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사실 눈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런데도 혼밥이 이제 편해지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주변에 눈치 없이. 요즘에 욜로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되게 이제 혼자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게 증가하면서 혼밥 쪽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 혼밥 쪽, 혼술 쪽. 혼자 술 먹는 그런 사회가 많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지금 되게 혼자 이렇게 도시락 먹는 게 예, 지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인 맞춤형 프랜차이즈와 혼밥 쪽 마케팅이 지금 기업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나홀로 쪽. 예, 시스타의 나홀로 나 혼자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노래 불러주나요? 예. 최근에 혼자서 밥 먹기,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 혼자 편의점 가기, 영화 보기, 고깃집 등 혼자서 하기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누는 테스트가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일단은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살 건지 협력해서 살 건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자 산다는 선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가짜 도생을 할 것인지 협력하면서 살 것인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될거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예, 나홀로족. 그 다음에는 예, 1인 미디어. 예, 제가 지금 하는 것도 1인 미디어죠. 아프리카 TV 방송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또 최근 TV에는 마이리트 텔레비전이라는 TV 그 프로그램이 1인 방송을 하는 게 되게 대두화되고 있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저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TV, 유튜브, 심지어 페이스북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1인 해서 되게 엄청 부를 이제 많이 창출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프리 에이전트도 되게 트렌드화되고 있고요. 되게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가는 게 수입이 잘 된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예. 미디어 좀 어려우신가요? 예, 다음 단계는 예,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SNS를 안 쓰면은 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내 SNS로 이제 소통하는 게 되게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로 웹상에서 인천 네트워크를 모으는 걸 말해요. 예, SNS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만든 배경은 예, 정부에서 언론 통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인스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되게 트렌드화 되고 있죠. 인스타는 이제 많이 하셔야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SNS라는 이유는 나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항상 구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예, 24기 이진영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정보 공유를 다 같이 하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SNS.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요즘에 되게 사용화되고 있죠. 길거리만 봐도 지금 헤드셋을 끼고 블루투스를 끼고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블루투스가 키면은 이게 노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예. 그리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 액세서리 하나가 내 건강을 확인해 주는 게 요즘에 되게 기업에서 많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은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치를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백세 인생이란 노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백세까지 산다는 게 언제부턴가 당연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지금 의학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때문이에요. 몇년 전만 해도 지금 백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한다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또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봐도 되게 백세 신세대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여행을 떠나고 되게 백세에서도 이제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되게. 이제는 지금은 백세보다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오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방에 홈런보다는 예, 오래 살면서 롱런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온것 같아요. 예, 애견 사업. 집에 보시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 따라 많이 보이시고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옛날만 해도 강아지랑 고양이는 되게 많이 이렇게 10명 중에 1명? 그 정도 꼴로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 4명? 이 정도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오늘 주제는 예, 트렌드에 관해서 제가 분석한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트렌드에 관해서 분석한 걸 지금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지성이라니, 계속 지성님. 지성님 감사합니다. 되게 예, 요즘에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서 애견 카페나 애견샵, 애견병원, 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애견 놀이방, 애견병원, 애견 미용, 애견 카페, 애견 수영장 등 되게 애견 사업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예, 지금 1년 전만 해도 불과 애견샵은 주위에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애견의 수요가 더 늘어날 만큼 더욱더 애견 쪽에 다양한 사업이나 컨텐츠들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편의점. 편의점들 자주 애용하시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이제 혼자 도시락을 먹어본 적도 있긴 한데 혼자 라면을 먹거나 요즘에 편의점이 진짜 그러면서 호황이 되고 있어요. 동네만 봐도 편의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요즘에는 맞춤형 도시락, 백종원 도시락이 엄청나게 트렌드화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은 되게 옛날에만 해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마케팅이랑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되게 편의점은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편의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 R&D. 예, R&D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직 좀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마 8월 때부터는 좀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R&D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 약자로 예, R&D 사업이란 기초과학, 신소재, 신기술 등에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주도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해요. 예, 지금 최근 정부에서는 되게 R&D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아직은 좀 상식이 부족한 관계로 예, 다음 강의에서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황혼 취업이란 60대 이상인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걸 말해요. 요즘에 보시면은 되게 60대 이상도 이제 60대 이상 분들도 되게 이제 뭔가 제2의 시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배문안단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최근에 황혼 취업이 1000년 출연율을 넘어섰어요. 편의점만 봐도 지금 되게 60대 이상 분들이 지금 가시면은 보이시는 게 몇번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100세 인생이 지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노후 준비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전문가의 시대. 예. 지금은 이제 전문가의 시대죠.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아시는 게 지금 아마 지금 되게 대두화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일즈맨도 요즘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매니아층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예. 전문적인 지식도 이제 좀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아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두세 개 이상의 전문가가 되시면은 요즘 시대에는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아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지금 요즘에는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의 시대가 요즘에 트렌드화 되고 있고요. 예. 플랫폼의 시대. 플랫폼 정말 중요합니다. 예. 광고를 보셔도 조진용이 플랫폼을 강조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플랫폼의 시대예요, 요즘에는. 플랫폼은 원래 정의는 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을 말하는데, 예, 실질적인 뜻은 공급자의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예, 구축된 환경, 예, 이게 정의고요. 예, 서로 상생하는 윈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예. 플랫폼을 형성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연결을 통해서 되게 기업이 엄청 대기업이 됐죠. 예. 요즘 시대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입니다. 오투오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등 사람들을 플랫폼이요. 플랫폼은 원래 지하철 그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 플랫폼은 지금 일단 기업에서 플랫폼이란 예. 그룹이 얻고자 하는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이렇게 인프라나 트래픽을 구축하는 걸 말해요. 예. 죄송해요. 이게 되게 전문적인 용어밖에 쓰면 안 되는데 일단 플랫폼이란 일단 기업에서 구축하는 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다음 단계는 O2O. 예, 대형 백화점 보시면은 쓱 이마트 등 사람들을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 오게끔 유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이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거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이제 딱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은 예, 오지 마세요. 이런 글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이제 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 모바일 쇼핑, 소셜 커머스 등 최대한 편리함에 유도하게끔 쇼핑을 유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쪽 매출이 훨씬 높고요. 예. 그 단적인 예로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아마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결 공유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쪽에 훨씬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예. 다음은 이제는 미래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방향을 볼 건데요.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 방향. 예,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공학, 에너지, IoT, 빅데이터, AI, VR 이런 산업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많이 트렌드화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내공학. 예, 내공학은 이제 미래에는 뇌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불치병은 물론이고 우울증, 의식이기 등 사람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공학 쪽에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추세예요. 뇌를 이제 한번 스캔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알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가능할 순 없는데, 이제 미래에는 투자가 되셨을 거예요. 아, 저는 전공은 원래 건축학과인데, 저는 컨설팅 쪽이 관심 많고,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컨설팅 이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건축이었는데, 지금 일단 휴학한 상태고요. 아,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제가 썼던 글들을 지금 떠온 건데, 일단은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 트렌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한 내용들을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많이 좀 생소하시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게 난 설지 않았, 되게 엄청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런 걸 많이 알아야지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공학.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예. 최근 진짜 대기업이나 구글, 애플 등 에너지 사업에 지금 크게 뛰어들고 있는 회사가 아, 아니고요. 예, 에너지 사업. 예. 구글, 애플 등 대기업들은 지금 되게 에너지 사업에 크게 뛰어들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는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석유의 시대가 이제 지고 있고, 예, 신재생 에너지인. 예.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원동력으로 하는 대체 에너지가 되게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람과 옛날에는 뭐 석유나 되게 석유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대체된다는 거죠. 태양과 바람이나 자연 에너지로 이제 다 대체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IoT.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로 사물에서 사물간 또는 사물에서 사람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보시면 LG 쪽 보시면 린나이 그 가스 그거 아실 거예요. 예. 린나이는 이제 되게 IoT가 접목돼서 되게 LG가 크게 엄청 많이 불을 많이 돈을 많이 벌었죠. 예, 린나이 보일러 가스 예,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예, 그게 다 네트워크 보통 이렇게 사물에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사물 인터넷은 헬스, 자동차, 스마트 교통, 건설 모든 분야에 지금 IoT가 탑재돼 융합되어 있고요. 예, IoT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는 삼성, SK 등이 있고 앞으로 이제 IoT의 시대가 점점 확대될 예정이니 예,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예, 중요한 거죠. 예. 빅데이터.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다 빅데이터로 기반으로 하는 걸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란 정의를 내리자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걸 뜻해요. 예.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을 하기도 유용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치고 빠지기도 유용하죠. 예. 그래서 지금 되게 빅데이터란 직업도 뜨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저도 원래 빅데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양도 많고 되게 배우는 양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예, 강지현님 안녕하세요. 예. 빅데이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지금 부작용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는 예. AI 이건 예, 약자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요즘에는 AI가 인간같이 사고하는 게다 지금 많이 기업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학습 능력은 물론이고 판단 능력, 예술성, 감정까지 요즘엔 탑재되고 있어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예. 예술성까지 참고 예, 탑재하고 있어요. 예. AI 비서와 영화 보시면은 AI 비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AI 비서와 AI AM까지 등장한 물론이고 예, 사람의 대화 방법이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 채팅도 요즘에 많이 있죠. 예. 최근에는 연구진은 대개 교통, 홈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빈곤 지역, 공공 안전과 보안, 고용과 작업장 등 8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일자리를 뺏길지 지배당할지는 큰 문제이지만 우리는 사람만의 그 소통 능력과 인간성으로 그거에 대해 대비하면 AI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AI 시대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VR. VR에 관련된 산업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게임이나 오락도 VR이 탑재돼서 되게 활용화되면서 이제 많이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예. VR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4차 산업 혁명의 최대 이게 핵심이죠. 핵심까지는 아닌데 되게 VR이 지금 4차 산업이 가장 활용화되고 있어요. 예. VR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매물로 나온 부산에 있는 아파트, 미국에 있는 주택, 베이징에 있는 상가도 VR로 일단은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기술의 진화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앞당기고 있고요. 기업과 국가, 개인이 앞서 고민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처음이라 좀 제가 너무 컨셉을 좀 진지하게 잡지 않은가 싶었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무거운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오늘 저기 BJ 카이님이 첫 방송 했거든요. BJ 카이님의 방송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BJ 카이님을 인사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분간 BJ 카이님한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타임입니다. 네. 뭐, 여자친구 이상형 다 물어보세요. 10분간. 친구 없으면 끊을 겁니다. 10분간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나이는 지금 24살이고요. 현재 학교는 휴학한 상태고 휴학하면서 예, 저는 이거를 기업 정책 하는 거를 되게 엄청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됐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에 가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민 중입니다. 예, 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2년이나 휴학해서 군대 전역한 후에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인데 되게 이런 좋은 기회를 컨설턴트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원했고요. 되게 정책 자금이나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그 BJ 쭈님님은 저희 형이고요.
형이랑 같이 그 향수 일단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형이랑 같이 이름은 예, 김철준이고요. 예. 형 동생이에요. 예. BJ 준이 동생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연합회님, 어? 쭈니도 좋고 카인도 좋고 좋다. 또 언제 방송이냐? 예, 다음 주이 시간. 예. 다음 주에 또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날짜를. 날짜요? 다음 주에 예. 언제 방송했죠? 매주 목요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날 10시인가? 밤 10시인가? 예. 목요일. 목요일? 날짜를 확인해야지. 예. 다음 주부터 본방송 하고 싶다고? 예. 다음 주부터 본방송 한대요. 예. 제가 바쁘겠네요, 그죠? 방송명은요, BJ 카인의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자금. 예. 비제이 카인의 수요일에 만나는 정책자금이고요. 수요일날은 뭐래, 그럼 너무 무리하냐고. 아니, 수요일날. 예. 이제 향기 나는 정책자금. 준이고. 그건 형이 하는 거고요. 예. 형? 형이 언제지? 근데 제대로 공개 다시 한번 공지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방송합니다. 네. 별풍선 두 개,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관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혹시 들은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네. 예, 좀 제가 처음부터 이 조금 어려운 주제로 해서 좀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처음에는 했던 거고요. 다음에는 좀 알기 쉽게 좀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금 어려운 무거운 주제로 해서 예, 너무 좀 다음에는 좀꼭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예. BJ요? BJ는 제가 예, 제가 하고 싶은 게큰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것도 크고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좀 주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더 알기 쉽게 좀더 하겠습니다. 하면요? 일단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몰랐던 거나 뭐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이거를 알려드리면 좀 정보를 이렇게 획득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좋은 점이라 생각하네요. 어려운 거냐면요. 퀴즈요? 협찬해 주려고요? 떡볶이 쿠폰 협찬해 주마. 퀴즈. 이게 되게 처음, 진짜, 좀 이게 처음, 이거 한번 들은 걸로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말씀하셨고요. 오후 4시 3분이 다 끝낼게요. 5, 4, 3, 2, 1.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예, BJ 카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도. 뭐야, 연합회님. 다음 주에.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